우리 엄마 어딨냐고. 우리 엄마는 우리 부모님은 없다. 하나 둘 셋. 김이야, 너 엄마랑 얘기 좀 해. 너, 어? 이번에 또 다시 시험 성적 0점 맞았더라. 어? 이거 좀 봐, 이거 좀 보라고. 너의 이 성적표가 우리 집에 왔다고. 엄마, 제가 멍청한 걸 어떡해요? 엄마랑 닮아서 그런가 보죠. 아니, 이 녀석이 말하는 거 봐라.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했어. 그러니까 엄마는 너랑 안 닮았어. 엄마를 닮은 건 예쁜 우리 딸 요루루겠지. 이, 그럼 저는 이제부터 엄마 아들 안 할 거예요. 뭐라고? 아니, 이 녀석이 뭘 잘했다고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응? 예쁜 요루루만 딸이고 저한테는 맨날 혼내시기만 하잖아요. 아니, 어? 네가 엄마한테 좀 잘해봐. 그럼 내가 혼내겠어? 아침에 네가 일찍 일어나서 학교도 가고, 저번에는 뭐 학교 땡땡이도 치고 PC방도 가고, 어? 맨날 공부도 안 하고 빵점 맞잖아. 그런데 엄마가 잘해주겠어? 옆집 아줌마들은 다 자기 자식 자랑하는데 나는 우리 리아 자랑할 게 없어서 얼마나 속상한지 알아? 엄마! 내 친구들은 엄마들이 잘못하는 일 있으면 다음부터 잘하면 된다고 격려를 해준다고요. 아니, 1년 동안 빵점을 6번을 맞았는데, 아이, 어떻게, 혹시 막 천재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정답만 쏙쏙 피해가는지. 아휴, 다른 집 엄마들도 맨날 빵점 맞으면 격려해주겠니? 아휴, 이 세상에 그런 엄마가 어딨어? 엄마 정말 미워. 다른 엄마들은 절대로 안 그런다고요. 뭐? 다른 집 엄마가 그렇게 잘해주면 그러면 나가서 그냥 그 집 아들 하면 되겠네. 나가! 제가 못할 줄 알고요? 엄마보다 100배 좋은 엄마 찾을 거예요. 흥! 분명 저 아줌마는 우리 엄마가 아닐 거야. 우리 친엄마가 아닐 거라고. 100배 좋은 엄마를 찾아 나서자. 근데 그나저나 100배 좋은 더 좋은 엄마를 어디서 찾지? 그래, 일단 주위의 엄마한테 엄마가 되어달라고 하자. 우리 엄마보다 100배는 나을 거라고. 분명 우리 엄마는 어딘가 있을 거야. 우와, 여기는 누가 사는 집이지? 정말 돈이 많은 건가 봐. 이, 그래, 이런 데야말로 우리 엄마가 있어야 될 곳이지요. 우리 친엄마. 한번 들어가 볼까? 띵동 띵동. 계세요? 누구세요? 응? 아니, 당신은 요루루 오빠 아니에요? 넌 내 동생 요루루 친구잖아? 예, 맞아요. 근데 여기도 무슨 일이세요? 아니, 사실은 말이야, 난 이렇게 부잣집, 아니 니네 집 아들이 되고 싶어서 왔어. 네? 어?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요, 형님? 형이 그렇게 원하니까 일단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어휴, 고마워. 역시 브라더리야. 에이, 브라더. 여기 대충 뭐 저희 집인데, 뭐 이렇게 각종 뭐 서재들이랑 뭐 TV가 이렇게 대충 있고요. 우와. 그리고 뭐 여긴 복도예요. 우와. 그리고 여기는 이제 냉장고예요. 우와, 냉장고가 내 방보다 커. 우와. 그리고 여기가 아마 거실일 거예요. 우와. 조그만하죠? 저 샹들리에를 봐. 우와. 1층은 뭐 별거 없고요. 형,
뭐 보여드릴 건 딱히 없으니까 일단 제 방으로 가시죠. 좋은 생각이에. 네. 이쪽이에요, 이쪽. 우와, 엄청나잖아. 아, 형님 들어오세요. 우와. 아, 별건 없지만 여기가 제 방이에요, 형님. 야, 대태가 너네 좋겠다. 우와. 엄마가 엄청 부자이신가 봐.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이 주신 것들 뭐 조금 정도밖에 없는걸요, 이 방도. 우와, 장난감 가지고 놀아도 돼? 아, 그러세요? 저는 뭐 가지고 놀다가 질려버렸어요. 뭐 다 가지셔도 되고 마음대로 하세요. 우와, 진짜? 우와, 나도 여기서 살면 좋겠다. 정말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글쎄요. 뭐가 고민이야. 이렇게 좋은 집과 장난감이 이렇게 많은데 말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응? 문제가 또 있어요. 저희 엄마도. 에이, 네? 무슨 문제길래 그래? 태태가 태태가 먹어야지. 뭐야? 근데 옆에 있는 애는 누구니?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전 이 집 아들이 데리고 온 리아라고 합니다. 호호호, 정말 귀여운 아이로구나. 맛있는 밥을 차려놨으니까 내려와서 밥 먹으렴. 리아, 너도. 네. 네, 엄마. 아, 형님 내려가시죠. 오케이. 우와, 진수성찬이야. 우리 엄마랑은 비교가 안 된다고. 역시 우리 엄마보다 정말 좋은 엄마가 많아. 꼭 이 집 아들이 되어보겠어. 아, 형님 맛있게 드세요. 자, 태태가 리아야. 맛있게 먹으렴. 아, 맞다, 태태가. 이번에 명문 초등학교에 가려면 입학시험을 정말 정말 잘 봐야 되는 거 알지? 그리고 전문적인 교양 공부도 많이 해야 돼. 어릴 때 아니면 늦는다는 거 잊지 마렴. 네, 엄마. 그리고 이번에 유치원 끝나고 학원 다 다녀왔지? 네, 이번에 초등학교 입시학원, 바이올린 학원, 수학학원, 역사학원, 외국어학원, 컴퓨터학원 다 다녀왔어요. 거짓말할래? 이번에 학원 선생님한테 전화 왔어. 입시학원은 안 왔더라. 다음부터 안 가면 너네 아버지에게 말할 거야. 네, 엄마 죄송해요. 이번에 우리 회사인 샘송전자사업보고서는 작성했겠지? 나중에 회사를 물려받아 네가 회장이 되어야 하니까 말이야. 지금부터 우리 회사에 대해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알겠어? 다 너 잘 되려고 그러는 거야. 네, 엄마 알겠어요. 그래. 자, 이제 밥 먹자. 어? 맞다. 리아야, 너는 학원 몇 개 다니니? 네, 저는 하나도 안 다니는데. 그래, 잠깐만. 태태가 학원을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엄마랑 했던 약속 지켜야지. 따라와. 형 먼저 가세요. 저는 엄마랑 약속을 지켜야 돼서. 태태가 약속 기억나지? 네, 엄마. 그래. 근데 엄마 그건 안 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해야 돼. 됐어, 아빠! 됐다고요! 정말 최신 의학 기술로 다시 살려줄 테니까 말이야. 너무 무서워. 우리 엄마보다 좋은 엄마가 아니야. 너무 무서워.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한다구. 내 친구 늑대의 집에 가야겠다. 왜? 김미야 전화! 왜? 사람을 봤으면 말을 해! 어? 늑대야? 나 너네 왜? 집 어머니 아들하러 왔어. 우리 엄마 아들? 그래, 그러면 네가 내 친동생이 되는 거야? 아니지, 내가 덩치가 더 크니까 내가 형이야. 그래, 뭐 나쁘지 않겠군. 그래, 형님 들어오셔. 우리 엄마를 소개시켜 줄 테니까. 오케이, 라스. 띵동.
반갑습니다. 어머머, 우리 아들 왔니? 우리 사랑한다 왔대. 아니 엄마, 이제 저도 다 컸다고요. 이러지 마세요. 우와, 늑대야, 넌 정말 부럽다. 엄마가 저렇게까지 사랑을 해주다니, 나도 너네 엄마 아들하고 싶다. 아이 무슨 소리야, 엄청 부담스럽다고. 근데 넌 늑대 친구니? 네 맞아요, 아줌마 아들이 되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 아줌마는 아들과 엄마 사이에 비밀은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란다. 아 그러시구나. 그래, 우리 늑대가 학교에서 여자친구 있니? 친구랑 싸우진 않고? 아니면 뭐 학교 CCTV를 항상 보면서 우리 아들을 확인하는데 늑대가 나한테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있는 건 아닌지 24시간 감시해야 되는데 학교를 따라갈 순 없지 않니? 그래서 내가 항상 걱정이란다. 아이 엄마, 아이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아이 뭐 비밀이라도 있는 게야? 아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 저 친구랑 올라갈게요. 아 리아야 가자. 야 그나저나 너네 어머니 너 시험 빵점 맞아도 미워하시진 않으시겠다. 뭐 빵점 맞아도 뭐라 하는 건 아닌데 우리 엄마 아들이 정말 되고 싶어. 우리 엄마는 내가 하는 모든 걸 감시하려고 해. 내가 아직도 아기라고 생각하시나 봐. 그렇구나. 너도 참 힘들겠다. 늑대야! 엄마가 방문 닫지 말라고 얘기했을 텐데, 엄마 죄송해요. 문 열어놓거나. 네. 이렇다니까. 참 힘들겠구나. 사실, 내가 너한테 엄마라는 건데, 야, 엄마한테 숨긴 비밀이 하나 있어. 뭔데? 사실 엄마 몰래 여자친구를 사귀었거든? 에이, 그냥 엄마한테 말해. 아 근데 엄마가 여자친구를 사귀며 혼내신 댔어. 엄마는 나에 대한 질투가 심하셔. 그렇구나. 저건 뭐야? 그랬던 거야 언니, 우리 아들? 엄마와 아들 사이에 감히 비밀을 만들어? 리아야! 리아야! 늑대야! 나 먼저 집에 가볼게!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 아줌마는 우리 엄마가 아닐 거야. 우리 엄마를 찾으러 가보자. 형 반갑다. 아니 넌 요루루 친구 맹구잖아. 형 어디 갖고 있냐? 우리 집에 와라, 우리 집에. 그래 좋았어. 맹구야, 여기가 너네 집이야? 맞다. 형 그때 지금 인도쯤 밤에 뭐하고 있었냐? 나는 우리 엄마가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엄마, 진짜 우리 엄마를 찾으러 나오는 길이었어. 맹구야, 너네 부모님은 어디 계셔? 이런 허름한 집에 너를 놔두시고. 너희 엄마 어딨냐고? 우리 부모님은 없다. 미안 맹구야, 나 먼저 가볼게. 좋아, 아무래도 세상에는 완벽한 엄마가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엄마를 쥐라이몽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야. 좋았어. 쥐라이몽! 이건 나잖아! 뭐니? 이건 또 뭐야?
오늘도 또 한 명의 김리아를 만들어냈다. 이론은 비록 실패한 작품이라서 기억 조작으로 앞집 아들로 지내고 있지만 이번에 만든 24호 김리아는 아직 실험 단계이지만 곧 완성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완성만 된다면 입에서 불이 나고 눈에선 광선이 나간다. 손에서 에너지파가 나가는 완벽한 전투 머신을 만들 수 있었다. 1호 김리아는 정말 실패작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기계였다니. 어쩐지 엄마 아빠 요루루랑 나랑 하나도 닮진 않았어. 나는 쥐라이몽이 만든 사람이었던 거야. 엄마, 엄마, 엄마. 기억 삭제 망치. 아유, 밖에 이게 무슨 소란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어? 리아야? 어? 우리 아들 거기 왜 누워 있었어? 뭐? 그러게? 아들, 아,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엄마가 걱정 많이 했잖아. 아니, 아침에 엄마가 너무 우리 리아한테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서 미안해, 응? 어? 그래, 그래! 아침에 기억 안 나는 거야? 아직은 지구를 정복할 때가 아니야.